예능 수준처럼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그런 시기는 이제 안 와요. 입지가 좋은 곳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아직도 세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규제 정책을 중과되는 걸 완화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예년 수준처럼 폭등하는 장세가 아니다. 정고점을 회복하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059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짧게 여쭤봅니다. 투자로 금매 잡으려고 하는데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락장으로 진입할까요? 고민이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한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지금 심리가 위축이 돼서 거래가 나오지 않는 것뿐이지 시장의 장세로 봤을 때 저는 좋은 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장세가 좋으니까 지금 투자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도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투자수요는 계속적으로 나와서 상담받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 지금 내수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지 또는 내수 경기가 회복되고 호전되고 있는지를 판단했을 때 저는 호전되고 회복되고 있는 경기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의 장세가 좋은 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장세가 좋은데 여기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집값은 반등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반등한다라고 해서 예년 수준처럼 집값이 폭등한다? 그건 아니죠. 폭등하는 시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고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반등의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요소들이 해소가 돼야지만 반드시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봐야 될 겁니다.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이 하락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여러 요소들, 요건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크게 보자면 뭐 여러 요건들이 있지만 저는 대표적인 걸로 봤을 때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의 장세의 흐름에 대한 변화, 요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지만 아,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구나 또는 다시 반등할 소지가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 특히 수요의 심리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텐데 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불확실성한 요소들로 인해서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심리적인 지표를 일단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심리적인 지표를 판단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는 청약 경쟁률을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분양 추이도 우리가 본다면 심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또 여기에 거래량 지표도 우리가 봐야 될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청약 경쟁률을 봤을 때 이제는 예년 수준처럼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그런 시기는 이제 안 와요. 자, 집값이 1년에 한 해 평균 올라가는 집값이 거의 5에서 6% 올라가는데 2년에 40% 올라가면 집값이 대폭등을 해서 수년치를 한꺼번에 쓴 거 아닙니까? 집값이 폭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폭등 장세 이제 끝났다. 자, 따라서 예년 수준에 폭등했던 청약 경쟁률을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년 수준 폭등하기 이전에 경쟁 청약 경쟁률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서울 시장을 일단 우선적으로 본다면 지금 서울에 공급이 없습니다. 우선 공급이 나오는 우리 을지로 삼가역 일대에 있는 힐스테이트 세운 아파트 한번 청약 경쟁률을 본다면 거의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어요. 35대 1이 나옵니다. 35대 1. 또 서울대 입구역 일대 역세권 주변이죠. 뭐 세대수는 작지만 거의 95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면에 입지가 좋지 않거나 분양가가 엄청 비싼 곳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죠. 나홀로급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는 한 자릿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 양극화가 생겨 있는 상황이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금액적인 부분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한 요소 때문에 입지가 좋지 않는 곳, 뭐 하나, 포레나 미아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곳들 같은 경우 또는 뭐 수유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서울 입지와 인접되어 있는 경기도권 지역 일대를 본다면 뭐 우리 은평구 일대 구파발역 다음 정거장이 지축역입니다. 3호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초역세권에 있습니다. 이편 세상 지축. 그거 경쟁률 얼마나 왔습니까? 6월 달에 청약했습니다. 경쟁률이 약 200대 1이 나왔습니다. 200대 1.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곳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아직도 세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 입지가 좋지 않는 저기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역도 아닙니다. 탑성역에서 외져 있는 힐스테이트 탑석 얼마 나오냐면 이거 한 자릿수 나와요. 청약 경쟁률이 그만큼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금액적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인지되어 있지만 지금 대출이라는 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 지역 일대는 지금 한 자릿수로 계속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분양 추이로 봤을 때는 지금 미분양이 안정적인 권역 안에 아직까지는 자리 잡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권역 일대에 있는 미분양 추이를 한 해 평균으로 본다면 약 한 해 평균 2,500건 이상의 미분양이 적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위험의 요소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인천 지역은 3,500건 그리고 경기도 지역 일대는 15,000건 그렇게 되면 미분양 추이가 계속적으로 적체가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한 해 평균 2만 호 건 이상의 미분양이 약 2년 이상의 적체가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데 지금은 거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미분양 거의 없습니다. 미분양 추이가 지금은 조금은 예년 수준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겠지만 지금 이 미분양 추이로는 집값이 하락할 수 없는 추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수요의 심리가 떨어질 수 있는 이 청약 경쟁률과 미분양 추이에서 봤을 땐 아직까지는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고 아파트로 보기에는 대출의 선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집값이 좀 저렴하고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청약 아파트를 보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리적인 수요는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래량 추이로 봤을 때 반토막도 아닌 5분의 1, 6분의 1 가량으로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왜 감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규제가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제는 어떤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냐.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아직까지 도입이 되고 있고 이게 중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도세도 뭐 한시적으로 중과를 좀 풀어주긴 했지만 종부세도 지금 이미 법률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법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취득세가 일단 중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나오기가 어렵겠죠. 또 이뿐만 아니라 대출에 대한 선도 계속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죠. 한도가 예년 수준보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DSR 규제가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작년 10월부터 해서 가계대출 관리 방안 대책이 나옴으로써 대출 한도가 팍 줄었습니다. DSR 규제가 40%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출에 대한 한도로 인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고 또 여기에 금리 여파도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이 여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지금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장세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수경제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지 또는 내수경제가 회복되면서 호전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는 악화되는 게 아니라 회복되면서 지금 호전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세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로는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호전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금리 인상이 왜 나오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물가 상승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물가 상승이 왜 나오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것도 분명히 있고 코로나 공급망의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에 플러스 경기가 회복되고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의 이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의 이윤이 늘어나니까 고용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실업률은 줄어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임금이 올라가니까 소비가 더욱더 촉진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GDP 성장률도 약 3% 정도로 보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하반기에 2.7%로 하회되긴 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상승이 그나마 높게 나오고 있는 추세고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종식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소비, 보복 소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경기 상황에서 봤을 때 좋은 편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장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장세의 흐름은 좋은 편에 속해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반등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한 이 심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냐? 이 규제 정책을 중과되는 걸 완화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 수요가 다시 접근할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보다. 따라서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통과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다 완화될 소지가 있게 되겠지만 이걸 만약에 해소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장세는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완전히 경제 침체로 가는 겁니다.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엔 이런 여러 가지 거래량들을 늘려줘야 된다.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세제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지금 양도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에 대한 중과 제도도 지금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지금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취득세도 마찬가지 지금 연말에 완화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완전히 다 풀어주진 않을 겁니다. 점진적으로 완화해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그 점진적인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냐라고 본다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고 있지만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로 다시 완화될 소지가 저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완전히 다 풀어주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지금보다 조금씩 더 늘어날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투자 수요가 다시 시장에 유입될 소지가 있다면 거래량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반등할 소지가 더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역대 최저치의 거래량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등하는 거죠. 당연히. 또 여기에 대출에 대한 한도도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늘어줄 겁니다. 1주택 지금 LTV도 점진적으로 다시 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다주택 LTV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는 LTV가 0%죠. 그런데 다주택자도 LTV가 적용이 되면서 대출이 나올 수 있게끔 풀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래량을 풀어줘야지만 경제 침체 속에 접어들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불확실성한 심리적인 부분도 떨어지고 이 장세의 흐름도 완전히 떨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경제 침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것과 비용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경제 침체, 이런 리세션이 진입되지 않도록 막아놓는 조치가 분명히 시행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것들은 거래량을 늘려주는 조치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따라서 대출에 대한 한도도 무주택은 LTV뿐만 아니라 LTV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DSR도 손질을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무주택 한해서만
그리고 LTV는 1주택 그리고 다주택 수요층들에게도 대출에 대한 한도도 분명히 늘려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금리적인 부분도 인상 여파가 인하 여파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 지금 금리 인상 여파를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내에 아마도 3%대 후반에서 4%대까지 금리 인상 여파가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내년에는 경제 침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도 미국의 GDP 성장률이 높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로 가는 것보다 안정적인 인플레로 가는 게 안정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 인하 조치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한 요소들이 하나하나 제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등할 소지가 있다. 심리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지금 장세의 흐름에서 장세가 꺾이지 않아 진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반등할 소지가 있고 예년 수준처럼 폭등하는 장세가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정고점을 회복하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고 거시적인 환경에서 우리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 갑작스러운 폭락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폭락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조정장, 보합장세를 거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꺾여야지만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